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란 속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하며 정치적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정치적 의견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시했던 조국 후보자 인선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장관급 인사 8명을 교체하는 개각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무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물러난 지 2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빼앗겨칠 거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지명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앞세웠습니다.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은 이순신 장군이 지은 한시의 한 구절입니다. 바다에 서약하고 산에 맹세한다는 의미로 외적을 무찌르겠다는 다짐을 뜻합니다. 원수를 모두 멸할 수 있다면 비록 죽음일지라도 사양하지 않겠다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반대 세력과의 결사항전도 불사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후보자 외에 7명의 장관급 인사도 발표됐습니다. 과기부는 최기영 서울대 교수, 농식품부는 김현수 전 차관, 여가부는 이정욱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등 위원장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 자리를 교수와 관료 출신으로 채운 건데 선거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장에는 육사 출신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장이 지명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은 현안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함께 연말 개각 때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보수 진영을 겨냥한 말과 글을 공개하는 걸 꺼리지 않아 왔죠. 그래서 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겠다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국회에 출석한 지난해 말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일축하고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답변을 하시고. SNS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것을 겨냥해 국회법 위반 조항을 올리거나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과 언론을 친일파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동 정책을 이렇게 좀 앞장섰던 분인데 법무장관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는 반대적인 소양을 가지신 분이라서 국회와의 협치를 포기한 몽리 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런 것 속에서 저는 적합한 발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 지명 전인 지난달 초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문자를 보냈던 조 후보자. 업무에 나선 여당에 맞서 야당은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 네, 오늘 인사에선 워싱턴 주재 대사도 교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강 외교가 흔들리는 이 한복판에 한미동맹 외교를 현장에서 이끄는 자리죠. 유력했던 문정인 교수가 아니라 외교관 출신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 내정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인사입니다. 한미 관계의 이제 야전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1997년 주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했고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
주 독일 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 10년이 넘은 올드보이로 미국보다는 유럽통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북핵 문제에 관여했고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도 친분이 깊습니다. 한미 관계에서 야당의 눈으로도 만족스러운 외교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정자는 지난주 초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깜짝 발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애초 문정인 특보와 이수혁 의원 두 명이 복수의 후보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였던 문정인 특보는 가족 반대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대사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평소 한미동맹에 반하는 발언을 많이 했던 만큼 혹시 모를 미국의 반대 가능성도 고려됐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